자, 여기서 궁극기 쓴 다음에 위험하다. 안녕하십니까, 보배입니다. 제가 오늘 해볼 건 탑샤코인데, 샤코가 버프 먹고 나서는 탑샤코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성 빌드를 쓸 건데, 아, 이번에 또 신발이 버프를 먹었죠. 10분에 나왔던 게 12분에 나오고, 그리고 주문 자결이 피해량이 늘어났습니다. 재사용 대기 시간 줄어들고. 그래서 유성 빌드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출발. 다리우스가 유체화. 일단은 다리우스 같은 경우는 탑에서 워낙 많이 나오는 챔프기도 한데 간단합니다. 상대법은 그냥 맞딜만 안 해주면 돼요. 최대한 졸렬하고 비열하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다리우스니까 오랜만에 요걸로 가겠습니다. 네, 익숙하시죠? 포션 따윈 안 됩니다. 시작부터 매우 매우 갈굴 거기 때문에 초반에 CS는 좀 덜 먹어도 돼요. 견제의 의미를 둔 이 빌드이기 때문에. 안녕? 반가워요. 너랑 검인데? 뭐야? 포션 어디 갔어? 너 포션 싫어하니? 안녕? 어? 아씨, 다 맞고 썼어. 개소네요. 안녕? 가자! 오, 깔끔하게 썼구만. 깔끔하게 썼지만 맞는 건 맞는 거야. 요거 피해주고. 아, 끌리면 안 되는데 자꾸 끌리네. 한 대만 더 맞아주실래요? 감사합니다. 깝치면 안 되겠죠? 잠깐 살려주다가 박스 박아주고 한 대 때려주고. 뭔가 온 거 같은데요? 가게에요? 잘 가세요? 안녕! 이것이 요정의 힘이다. 4분 20초 풀탱. 아주 심플합니다. 한 대 맞아보시. 한대 맞아보시. 어이, CS 안 드세요? 아, 까비. 거리 계산 잘못했다. 그러나 상대는 대포를 놓치죠? 대포 먹지 마세요. 피부 양보하세요. 오이, CS 안 드세요? 단식인가? 새로운 메타인가? 단식 다리우스. 자, 여기서 궁극기 쓴 다음에 어이, 위험하다. 으잉. 어, 진짜 개빡치겠는데? 자, 요거 부적 하나 판 다음에, 자, 루덴 갈 겁니다. 요거 판 다음에, 요렇게. 지금 이 샤코는 제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루덴이 나오면 미친 듯이 세지는 빌드이기 때문에, 루덴 전까지 최대한 안 죽는 게 좋아요. 다음 킬각이죠? 점화 돌기 때문에, QE 점화 하면은 좋습니다. 이렇게 킬각을 보시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게 견제가 무지개 세기 때문에. 아, 루덴 나왔거든요. 루덴 나왔거든요. 짜식아? 라인 왔는데 벌써 반피. 뿅! 아, 매우 매우 아플 것입니다. 왜냐? 이선마기 때문이지. 으, 개빡쳐. 으, 으. 뭔가 왔다. 어잉? 아저씨? 거기 지옥이에요? 안녕하세요? 거긴 지옥이에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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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설계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구만. 라인 수업했네. 너도 한 대 맞아보면은 인식이 좀 달라질 거다. 오잉? 오잉?
오잉? 여기요? 한 대 맞아보시? 그래 왔누. 아리사 뭐지? 증발을 버렸는데? 배 타고 오겠습니다. 저는 뒤졌다. 대포는 먹고 가겠습니다. 제가 대포 성애자이기 때문에 대포는 먹어야 돼요. 아 놓칠 수 없지. Nope. 아 자식이. 저기요? 아니? 실이 있었네? 잘 타고 오면 넌 죽는다 진짜로.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요정 코인 라일라이 뽑기. 이게 라일라이가 가성비템이기 때문에 렌즈가 패치가 됐어도 라일라이를 뽑는 게 좋아요. 그리고 3코어로 리안들이 갈 거라서 리안들이랑 라일라이랑 정말 잘 맞는 템입니다. 슬슬 한방 아프게 때릴 수 있거든요? 매우 아플걸? 한 대 더 맞아볼래? 사거리가 기네? 아야 이거 더 세구나. 아야 뭐 이 자식아 맞아볼래? 건방진데? 아 자식 죽여주마. 들어가 뽕 개샘. 다봉이님 오랜만인데? 오랜만인데요?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씹어주고 경타 2 경타 들어가세요. 그 피로 왜 집을 안 가고 있어. 포벤님 이 스킬 물리 데미지인데 왜 마신 가세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일단 이거를 보시면 일단 유성도 마법 피해고요. 그리고 이 리안드리 고통 이 추가 피해가 마뎀이기 때문에 마법사의 신발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가 잘 안 죽죠. 근데 맞아보지? 뻥 뻥 조진 것 같아요. 아유! 으! 으! 이거 살아. 아, 이거 체력 없었으면은 죽었다. 아니, 저기요? 님 들어오면 죽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일단 들어가시고 nope. 아니 날아가다 터지네. 그래 혼난다잉. 아, 미안. 점을 왜 썼누. 상대가 렌즈를 계속 돌리는데 얘 돌리면서 계속 맞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건 아니다. 르블랑이 있어서 좀 조심해야 돼요. 리블랑이 좀 역같은 게 뭐냐면 저 사슬 걸리면 절대시야라서 은신이 늙혀서 그게 좀 그게 좀 짜증나긴 해요. 이거 일부러 안 줍니다. 시선을 끌어줍시다. 일단 최대한 다풍이 오 깜짝아 놀랬다 이 자식아. 전멸을 쓰냐. 다시 보실? 한번 더 와보실?
자식아? 어 잠깐만. 어, 나를 안 올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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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이. 저게 안 죽네? 저 문신 터졌으면 잡았는데. 너 점멸 없잖아. 아! 피해주고. 박수로 유인. 도망. 문신으로 터지면? 안 죽네? 뭐야 이거? 안녕? 뭐 난리 났다. 저기요? 너 대신 죽을래? 어이? 어이 나한테! 왜 나만 때려 이 자식. 가자. 아 딜량. 딜량 미쳤네. 아무튼 박스 버프 먹은 상태로 탑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 갱이나 로밍 같은 거는 절대 면역이고요. 이렇게 뚜벅이들 상대로는 이 선마가 제격이라서 이렇게 빌드를 가시면 굉장히 재밌게 자쿠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자쿠는 여기까지. 바이.